think they've learned the hard way. If they try and go their own way, all they get is a price collapse. And that's the worst thing. That's an issue that OPEC Plus has to deal with. We may be entering Cold War II with Russia. The U.S., not only oil and gas operators have left, but the service companies are leaving. However, I was certainly becoming very excited and bullish on commodities in general, but oil in particular. A boom will follow a bust. Of that, I am sure. But I have to have, as economists always do, you know, we have to have our caveat, right? 네, 7시 45분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백브리핑 특집입니다. 물 건너 바다 건너 글로벌 머니 톡. 맞습니다. 네, 하나도 틀린 건 없는데 좀 어색하긴 했어요. 톡톡톡 아니야 이거? 맞습니다. 말하는 톡. 네, 글로벌 머니 톡. 아주 유명한 분을 인터뷰할 텐데 그분이 애석하게도 서울에 없어서 맞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가면 좋지만 또 요즘 그래서 네. 문명의 이기를 활용한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예. 물론 제가 당연히 영어도 되고 러시아어도 되고 다 됩니다만 워낙 많은 언어가 되다 보니 네. 헷갈려. 막 영어 하다가 터키어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머니톡 항상 뭐 강남규 기자님 신세를 지긴 하는데 오늘도 네. 부탁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중앙일보 강남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임자, 3프로 TV랑 100년 화편이랑 참 똑같은 거 알아? 암만 알쥬. 참 잘들 만들어. 3프로 콘텐츠도 그렇고 100년 화편은 쫄깃쫄깃 떡맛이 참 좋고. 또 락샤리 하자뇨. 3프로 내용이랑 100년 화편식 재료가 얼마나 고급진데. 무엇보다 참 성실들혀. 매일 새 콘텐츠 올려주고 매일매일 당일 만든 떡만 배송하자뇨. 떡상하는 그날까지 100년 화편.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악화되는 무력 충돌로 수백만 명이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긴급 지원 모금에 함께해 주세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프라이데이 특집 백브리핑 오늘은 글로벌 머니톡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중앙일보 강남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오늘은 누구랑 만나고 오셨습니까? 사실 그 줌으로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거의 네. 원가 제로에 가까운 사실 그 우리나라가 글로벌 그 비즈니스 너지는 이코노미 컨퍼런스 시장에서 네. 굉장히 큰 호스트거든요. 우리가요? 우리가 네, 우리가 각종 이제 컨퍼런스를 열면서 아 그렇지 언론사들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 국제 행사 이런 거 많이 하니까. 그런데 예.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팬데믹 이전에는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잘 안 했어요. 그런데 팬데믹 때문에 이 한국을 오질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국 고객들에게는 Don't forget me. 나를 잊지 말아달라며 덕분에 덕분에 우리 그 3프로 구독자 중앙일보 독자들에게 야. 그 원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냥 줌으로 연결만 하면 됩니다. 주옥 같은 인터뷰가 쏟아지는 예 그렇죠. 배경 중에 하나가 이런 붐이 언제 끝날지 저도 참 걱정입니다. 코비드의 수혜. 아니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연사를 부를 때 진짜 잘해주는 편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명한 해외 유명한 해외 연사들이 여러 나라 다닐 텐데 네. 한국에 가면. 야, 거긴 그렇게 대접이 좋다면서? 하면서 대주고 그것도 괜찮고 하고 막 가족이 같이 와요. 그럼 호텔도 막 잡아줘. 막 그런 것도 해줘요. 그리고 막 이제 에스코트도 잘해주고 하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는구나. 다 해줘요, 다 해줘. 언젠가 한번은 미국의 재무장관도 지냈고 예. 그 다음에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도 했던 래리 서머스 예. 하버드대학교 전 총장. 네. 그 한국의 이제 신라 호텔에서 인터뷰를 얼굴을 보고 인터뷰를 네.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 강 팀장님이 예, 예. 그때 제 질문이 뭐였냐면 코리안 호스피탈리티니까 한국의 환대에 대해서 즐겨 환대를 즐기고 있냐라고 내가 이렇게 사카스틱하게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그 래리 서머스가 빙긋 웃으면서 대답이 딱 하나였습니다. Splendid. 넘친다 넘쳐. 넘치는구나.
아, 그러나 우리 글로벌 모니톡은 네. 그저 그냥 줌 없네. 계정 하나 열어가지고 네. 장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만 하고 나 말로만 입으로. 그러나 오늘 벌써 스플렌디드. 오늘은 사실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보위원회 네. 백악관에 있죠. 예. 거기에서 에너지 담당 특별 보좌관을 지냈던 그 로버트 맥널리 그 에너지 컨설팅 회사 워싱턴에 있는 에너지 컨설팅 회사 래피던의 대표입니다. 네. 네. 지난해도 사실 우리 3프로 독자분들에게 후독자분들은 아주 익숙한 인물입니다. 지난해도 요맘때에 글로벌 원유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해줘서 주옥 같은 브리핑. 그때 당시에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 가는 날이 올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잊질 않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독자가 네. 구독자가 댓글에 뭐라고 달았는지. 아, 1년 전에. 예. 그때 유가가 얼마였어요? 한 50불 했었나요? 뭐 그 정도였을 대략? 겁니다. 제가 아직 조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터무니없는 소리라는 투의 댓글을 몇 개를 다른 우리 구독자분들이 있었습니다. 아, 찾아보면 재밌겠다. 예. 요즘 유가가 $120까지 갔다가 넘나들다가 다시 99달러, 98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오늘 뭐 $102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널뛰는 원유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조금 되는 더 거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 원유 시장 어떻게 될 건지. 예. 와, 굉장히 핫한 주제네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예. 지금 어떻게 이렇게 원유 값이 올라 버렸는데 이쯤에서 그 원유 투자, 에너지 투자를 해도 좋은가? 이 가격에 사도 그렇죠. 지금 꼭지냐 아니면 계속 이 분위기가 계속하는 거냐. 그렇죠. 엄청 중요한 질문. 아주 그 실용적인 질문, 네. 아주 네. 그 피부에 와닿는 질문을 그러네요. 마지막에 했고요. 예. 그 과정은 조금은 그 지정학적이고 터프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부동산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 던지고 있죠. 오늘 이 가격에 들어가도 되냐? 오늘 인터뷰는 난이도가 어떻습니까? 난이도 높습니까? 아니면 오늘 좀 이렇게 이지하게 들을 수 있습니까? 아주 편하게. 오늘 이지하게 들을 수 있습니까? 이 그 로버트 맥널 리 같은 사람은 굉장히 그 한국을 그 자기 이 여동생들이 한국계였어요. 입양을 했는데 아,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대단히 그 나름대로 그 살뜰한 애정을 표현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전화로든 무슨 원유 시장이 글로벌 원유 시장이 뭐가 문제가 없냐면 거기 시간에 새벽에 불쑥 전화했는데도 친절하게 받아 친절하게 받아주고 아, 참 사람이네.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웬만하면은 중복해서 인터뷰를 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네, 몇 예,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매년 초면은 그 저 앨런 사이나이 박사 경기의 미국 경제 네. 경기를 예측하는 사람. 그 다음에 원유 시장에 무슨 요동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 로버트 맥널리. 그 다음에 조만간 다시 인터뷰를 하게 될 예정인 그 팬데믹에 관련한 세계적인 석학 신의 화살의 저자 그 니콜라스 크리스테키스 교수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 메뚜기도 한 철이니까 자주 활용해 먹어야 됩니다. 아, 그렇지. 게다가 요즘 유가에 대한 관심들이 진짜 높아요. 여기서 메뚜기는 저분입니까? 아니면 이분입니까? 사실은 인터뷰입니까? 인터뷰입니까? 아, 둘 다 한 철입니까? 아, 둘 상황이 한 철입니다. 상황이. 알겠습니다. 예, 한 철인 두 커플의 자, 인터뷰. 자, 인터뷰 보죠. 아무튼. 예.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사실 뭐 원유 유가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 널뛰게 하고 있고 예. 굉장히 급등과 어떨 때는 급락하기도 하고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거든요. 네.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원유 수급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유 검은 진주로 하는 원유 원유의 공급 상황을 첫 번째로 좀 물어봤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The Iran nuclear deal. We think that is likely to happen, but we also think that is expected by many market participants now as being widely discussed. So if President Biden and the other countries announce a deal, and we think Iranian oil will come back by about a million barrels a day, starting from about the summer till the end of the year, we think the market is expecting that. And if anything, I wouldn't be surprised if oil prices fell on the announcement that they might rise soon after that,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it's a simple math issue. Russia is the world's biggest oil exporter, if we count both crude and products, about 8 million barrels a day.
You know, all of OPEC's spare production capacity is maybe 2.5 million barrels a day. So even if OPEC accelerated tapering, it's not enough to offset the perceived loss or the possible loss of a good part, if not certainly all, of that oil. And so Iran will be able to increase production by 1 million barrels a day. Big, but not big enough compared to the size of the Russia problem. And of course, we just saw today that the CPC pipeline, the Caspian Consortium pipeline, petroleum pipeline consortium, is blocked now due to a weather accident. And Russia is saying this accident could keep the block in place for a long time. So, Nam, I think crises have three phases. When they begin and escalate, and then the worst is done and it sort of stabilizes and the impacts are register and we figure out how to contain the crisis and then get out of the crisis. And then you have the exit of the crisis, where the crisis begins to be managed and starts to become a smaller factor. If you think of 9/11, that was the escalation and everything happened in all in one day. It was this terrible day of attacks. I was in the White House then, but there weren't follow-on attacks. There weren't we were very fearful of it. It was sort of a very violent, but a very short crisis in terms of the ramp up. Pearl Harbor would be another example where that just was the beginning of months and then years of escalating problems, right? Because Pearl Harbor led to Japan, of course, attacking Hong Kong and the Philippines and everything. Anyway, so this crisis, we are still in the escalation phase. We are not in the stabilization phase. Things are still getting worse. If there's one thing that we can say about this war that now is almost a month old, is that everybody has been surprised at how quickly it has escalated, both militarily and in terms of economic conflict and economic pressure. 사실 뭐 의미심장한 덧셈과 뺄셈이 나왔죠. 네. 추가로 원유를 개발하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이른바 그 잉여 생산분이 예. 수도꼭지만 틀면은 조금 더 뺄 수 있는 게 아, 예. 예. 그러면은 금방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분이 OPEC 같은 경우는 하루 250만 배럴 하루에 1억 배럴 정도를 우리 인류가 캐고 있죠 지금 그렇죠 네. 소비를 예. 하고 소비를 있죠. 하고 있고 캐고 아직 있고 아직 1억 배럴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 중에서 250만 배럴 정도는 즉시 생산 가능한 거죠 수도꼭지만 틀면 원유 엑셀 밟으면 나오는 건데 아, 그렇죠 예. 그 뺄셈이 여기서죠. 러시아로 인한 브레이크는 얼마나 걸린다는 겁니까? 아, 지금 현재 원유는 그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가 이제 본격화되면은 네. 800만 배럴 정도의 공급이 손실이 있죠. 러시아에서 바깥으로 아무것도 그렇죠. 한 방울도 못 나간다고 하죠. 그렇죠. 하면.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에너지 투자가 감소하는 바람에 전통적으로 평균 그러니까 어떤 말을 가정 없이 예측했을 때에 이 정도 생산하실 거라는 그 가정치에서는 네. 보면 한 250만 배럴, 300만 배럴 그 정도의 그 저기 원유 생산 감소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냥 서서히 예, 예, 예. 아, 아, 네. 그러니까 탄소 제로 운동이라든지 정책 움직임 기타 등등에 의해서 예. 그 원유 개발 투자가 거의 이른바 아 원유 개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공급차 발생한 차질이 있습니다. 투자가 안 돼서 발생하는 차질. 그래서 이러저러한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그 원유 공급이 부족분이 아닙니다. 공급 감소분이 꽤 된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기름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대목을 네.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네이밍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 1차 1973년 1차 오일 쇼크, 예. 그다음 79년 2차 오일 쇼크, 네. 그다음에 2000년 이후에 슈퍼 사이클. 그러면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 상황, 그다음에 원유가의 급등에 봤을 때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3차 오일 쇼크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예. 한번 들어보시죠. 예. In terms of the size of the disruption and the potential duration of the disruption, it is certainly even bigger than 1973. 1973, the Arab oil embargo was fairly small. I think about up to 5 million barrels a day at a peak, but it didn't last too long. It really, what was concerning in 1973 is prices then were determined largely by posting prices by OPEC governments, and they just basically kept on increasing prices. The spot market was quite small. This crisis, the risk is up to 8 million barrels a day. So far, there's maybe only 2 to 3 million barrels a day disrupted. Another million barrels a day on that if you add the CPC pipeline. So it's not quite as big yet in volume terms as 1973. And then in 1979 was quite enormous in terms of the loss of Iraqi and then Iranian production during the revolution. And then that, of course, caused a recession. So I think, yes, I think unless there is a quick end to the conflict, the military conflict, and a removal of sanctions risk, I think we are well on the way to calling this the third biggest oil shock in modern times. I think that'll be well deserved. You know, I have to say though, in my view, even if we didn't have this geopolitical disruption that we have now, the world was heading towards another oil shock that would look a little bit more like 2003 to 2008, when for the first time in modern history, really going back to the 1920s, oil prices spiked. They nearly quintupled, $30 a barrel in 2003 to $140 a barrel above in 2008, without a geopolitical disruption. There's no war. There had been in Iraq, but that was not the cause. And in my view, even if we hadn't had this Russian invasion of Ukraine and this consequent threat to the oil supply, we were heading into another similar shock to 2003 to 2008. Why? For the third thing that drives oil prices that you didn't mention. The first one is, you know, investment in supply. And you're absolutely right. We are just exiting a 7-year bust phase. It began in 2014. And in all busts, we see investment collapse. That bust phase was prolonged and deepened by COVID. And then the spectacular collapse in oil prices in 2020 down to, for one day, negative $36 a barrel. It was a huge, devastating bust phase, which killed investment. And then, of course, you mentioned the geopolitical risk we have right now. But I think the factor that people aren't talking about and that was going to be the next big surprise in the oil market was going to come on the demand side. Because here's the difference between 73 and 79 and now. In 73 and 79, the world understood that oil was not going anywhere. There was going to be no peak demand. Concerns about climate change were not that big. Everybody understood because the car culture, the revolution in transportation through electric through gasoline cars was really, it happened in the 60s and the 70s a lot. And so the world knew that oil was precious and vital for transportation. And this made the small interruptions and the wars that happened devastating. Asian countries especially were hoarding and buying and afraid because everybody knew there was no electric vehicles coming and there was no climate change policy. There was now, though, going into this crisis, the world has decided to believe
and assume that we're about to get off of oil in transportation, that oil demand in transportation will decouple from GDP growth this decade, so that total oil demand peaks maybe around 2030. Some people say 2035, some people say 2025, but in the next decade, the consensus now is because of electric vehicles and because of consumers either voluntarily buying very fuel efficient cars or being forced to by their governments, we are going to see peak demand. And peak demand, or the belief in peak demand, and it is a widespread belief, IEA, EIA, OPEC, BP, Equinor, all the studies and forecasts have all in the last few years assumed peak demand. And this is, I think, dampening the price shock from certainly this geopolitical disruption, but it also, I think, is wrong. It's an assumption that's incorrect, and that the transition that we talk about in transportation is going to be delayed. And if I'm right, whether or not Russia attacked Ukraine, as we emerged from this bust and we emerged from COVID, I very strongly believe that the consensus would notice that demand for oil and transportation is going to be much stronger than they had expected. Not stronger compared to historical trends, but stronger than the consensus expects, because the data show, and the IEA shows this, consumers are not buying more fuel efficient cars. They're not. They're flocking towards SUVs, less fuel efficient cars. And while EV growth is increasing, and we think it will continue to increase, the numbers are too small. And remember, thinking about cars only turn over every 10 to 15 years, the numbers are too small this decade, even if sales grow strongly, to move the needle in terms of oil demand. So in my view, demand for oil, especially in transportation, it was going to be much stronger. And if I'm right, then the underinvestment that everybody agrees has happened is going to be seen as a huge problem. We will be short oil. We will have a problem where, to use some rough numbers, the consensus is, I think, that maybe the world, OPEC plus countries, non-OPEC plus, US, Brazil, other countries, Guyana, that they could maybe increase supply by about 500,000 barrels a day on average this decade. That's a reasonable estimate. Some people are a little higher, some people a little lower, but most people agree. The interesting thing is on demand. So normally, oil demand grows at about half the rate of global GDP. So if global GDP grows at 3%, which is what most people assume, a little higher, oil demand should grow about 1.5% in a 100 million barrel a day market. That means 1.5 million barrels a day of oil demand. That's not what people assume now, though. Because of this peak demand view, climate change policy, et cetera, the demand growth is expected to be closer to 500,000 barrels a day than 1.5 million barrels a day. And this is why now people are very calm now. People don't see a big problem. They see a problem short term, but the futures curve is backwardated and people don't see a problem in 2024, 2025, 26, we said we're fine because of peak demand. Well, in my view, peak demand is wrong, at least for this decade. And if we change our assumption and we say, uh-oh, maybe demand for oil is going to be stronger this decade than we thought, a lot, in line with historical trends, everyone will soon realize we're not investing enough. And this idea of a super cycle in oil, which we were talking about until the Russian invasion, will come back. And I think we will see the oil price have to enter a multi-year boom phase, which is what I think was inevitable after a multi-year bust phase. I'm sorry I've gone on for so long, but I wanted to just go through that. 좀 우리가 이제 작은 네이밍
네. 이른바 호칭에 그러니까 네이밍 어떻게 호명할 것인가 사회학적인 용어로 현상을 예, 현상을 호명할 것인가 우리가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원유가가 대세 상승했지 않습니까? 에너지 가격이 예, 예. 그때는 사실은 공급 차질보다도 수요가 픽 많았죠. 그렇죠. 그 수요 함수가 바뀌어가지고 꾸준히 수요가 늘어났었죠. 특히 중국과 신흥국의 공업화, 산업화 네, 때문에. 예. 때문에 그럴 때를 보통 이제 전문가는 슈퍼 사이클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오일 쇼크와 슈퍼 사이클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1차 석유 쇼크와 2차 석유 쇼크의 차이점. 아니요, 그러니까 오일 쇼크와 슈퍼 사이클의 차이점. 어떤 네. 걸 쇼크라고 부르고 어떤 걸 슈퍼 사이클이라고 부를 거냐? 예. 쇼크라고 하는 건 공급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쇼크라고 하고, 그렇죠. 슈퍼 사이클은 수요가 강해졌을 때 슈퍼 사이클이라고 그렇죠. 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현재 사실은 공급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예. 쇼크에 가깝죠. 쇼크에 가깝죠. 그래서 이 맥널리 대표는 그 3차 오일 쇼크로 가고 있는 기류에 서 있다라는 게 줄어들으니까 예. 공급 감소는 대표적인 가장 큰 공급 감소 요인은 투자 감소입니다. 네, 아까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쉐일도 뭐 잘 안 되고 요즘 전반적으로 석유 쪽으로 들어가는 투자 금액이 적다 이런 그렇죠. 기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공급 쇼크는 이제 산유국들의 문제가 생겼거나 지정학적인 문제이거나 네, 산유국들이 어떤 이유로 생산을 줄이려고 몽니를 부리거나 다양한 어떤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네. 지금은 뭔가 야 석유 지금 개발하기 시작해서 돈 되겠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올드 패션을 하고 있어라는 이유로 아 정확한 말씀이에요. 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이제 투자 안 한다. 이 투자 안 하면 나오는 석유는 줄어들 텐데 줄어드는 만큼 수요도 줄어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일 것이다. 그렇죠. 지금 수요 안 줄어들 것 같다는 그렇죠. 전기차가 등장하면서 이른바 운송에 필요한 인간의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 네. 에너지 소비가 줄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지금까지 통념이죠. 네. 전기차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그에 따라서 휘발유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운송용 휘발유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예. 사실은 지금의 그 전기차의 공급은 네. 증가는 물론 절대적인 증가는 늘어납니다만은 예. 의외로 그 화석 연료를 쓰는 전통적인 차와 내연기관 차와 네. 그 전기차의 비율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급격하게 비율이 바뀌진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아니 저 에너지 전문가들이 예측입니다. 사실 네. 이 로버트 맥널리뿐만 아니라 이른바 뉴 맵이라는 우리 한번 3프로에서도 인터뷰를 한 적이 예. 있죠. 다니엘 예. 예긴 예. 예. 네. 다니엘 예긴 박사도 사실은 그렇게 전기차의 그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는 그 정도까지 할 거냐 속도는 과연. 그렇게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것이다. 빠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석유의 공급이 줄어드는 속도는 매우 그렇죠. 더 이상 투자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공급 차질은 폭이 클 것이다. 그 폭이 클 것이다. 전형적으로 네. 1차 오일 쇼크가 예. 어떤 그 인위적인 그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수도꼭지를 잠궈서 발생한 그 원유 가격 급등이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수출 안 해. 그러나 지금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이런 에너지 전환 시대에 원유 개발 투자가 주는 바람에 발생한 그 공급 감소. 이거는 사실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다. 과거의 아니면. 문제가 사고였다면 지금은 자연사하고 있네요. 석유가. 그렇죠. 생각보다 공급의 감소를 빠르게 예측하고 있고. 네.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을 거라는 뉘앙스인데. 네. 근데 그래도 2030년 대충 이게 뭐 약간 애매하게 말씀하셨지만 인터뷰에서 어쨌든 그 정도가 피크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올라가고 그 이후에는 나도 모르겠다. 이런 뉘앙스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예. 일반적으로는 2030년 뭐 그때쯤에 피크에 할 수 일반적인 예측인데 예. 그거보다도 피크 시점이 뒤로 갈 수 있다. 아, 지금의 더 이어갈 수 있다. 예. 고유가 상황이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그래서 예. 그럼 아프리카가 이제, 경제 발전해서 자동차를 한 대씩 몰고 다니기 시작해봐요. 세계적인 수요는 계속 예. 있을 거다. 그러면 일단 휘발유 채워야지. 주유소는 이미 있는데 충전기까지 만들어줄까?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들. 네. 지금 전기차 세상으로 가야 해. 우리는
하루하루의 생계보다는 미래를 위한 환경이 중요해. 네. 그러니까 나라 돈을 투입해서라도 자동차,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어야 해. 그러니까 보조금 줘야 해라는 나라들 하나하나 보시면 다 선진국이죠. 다 선진국 먹고 살 만한 나라들이 철학적 쾌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소득이 떨어지면 그거는 우리도 그 정도 소득 되면 그 고민할게. 너희들도 우리 소득일 때 뭘 내뿜고 다녔는지 우린 알아. 아마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니카호의 그 철학적 쾌감이라는 말에 그 상당히 그런 냉소적인 뉘앙스죠. 그렇습니다. 네. 시니컬리라고 네. 불러주십시오. 네. 네. 사카스틱하다 그러면.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에너지 전문가들이 에너지 전문가들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화석 에너지 전문가들이거든요. 전기 에너지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아, 네. 기본적으로 우호적이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우리 2%가 보여주는 저 말 속에 품고져 있는 뉘앙스를 봤을 때 저런 시각이 다분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기 업이니까. 아니, 그리고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현대차도 전기차를 해야 된다고 막 했는데 임원회 이렇게 모이면 전기차 관련 임원은 저 구석탱이에 한 명 딱 있고 뭘 말하면 야 네가 얼마나 번다 그러니 하면서 그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전환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초반에는 그런 뭐 에피소드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들 중에서 고전경제학자들이 즐겨 썼던 그 의식적으로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선한 어떤 철학적인 목적과 그다음에 전략적인 플랜을 가지고 그 이면에는 이쪽 방향으로 가면 좋다, 나이들 옳다라는 윤리적 도덕적 판단이 있는 거죠. 그 목적에 맞춰서 현실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 네. 그걸 이제 의식적이라는. 근데 반면에 그 이면에는 뭐냐면 시장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시장에서 교환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총합이 있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발생되는 또 진화,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가 있는 거고. 예. 근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제가 서두를 길게 꺼낸 이유는 전기차는 굉장히 의식적인 노력의 부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학자들이 말하는 이대로 가면 인류 공멸의 위기에 처할 수 있으니 이 지금부터 예산과 그다음에 ESG의 투자 확대라든지 기타 등등의 노력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한 결과이지 어떤 시장 상황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로 쌓여 있지는 않다는 거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또 적절한 표현이시네. 자, 근데 이제 그래도 뭐 공급이 늘 수 있는 복병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쭤보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2차 올 쇼크에 마침표를 찍은 것은 미국의 알래스카산 원유였거든요. 원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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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슈퍼 사이클을 진정시킨 것은 미국의 셰일 원유였죠. 셰일 원유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맥널리에게 맥널리 대표에게 앞으로 예상과 달리 어디서 갑자기 공급이 훅 하고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변수는 없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Unfortunately, I'm afraid not. The Alaskan, and for that matter, North Sea production started to come on in the 70s and started to really hit just as the world entered a recession in the early 80s. And so it helped drive prices down and made life difficult for OPEC. But those took many years to develop and come on. With shale oil, while we see decent shale oil growth this year after the bust of last year and the year before, in the following years, it's going to be constrained. And you won't see it grow as fast as it has in the past. And the reasons are mainly investors don't want them to. Investors in shale oil companies and shale equities, they are terrified that we'll see another 2020 or another 2015. Sickening price collapses that cause them to lose money and the returns to be, you know, terrible for shale. So there's a lot of pressure on the shale oil companies not to go, as we say, chasing the price and adding a lot of rigs and oversupplying the market. There are also, you know,
government policies and other things, but also very important is the labor. When you talk to shale oil company executives, as I do, they tell you, even if I wanted to invest, even if my investors were begging me, please, please put another rig out, I can't find people to do it. You know, I can't find workers. I can't find equipment, truck drivers. They have left because of the COVID and because of the price busts and the poor returns in the industry and the general inflation in the economy. So no, I'm sad to say that we can't count on shale oil or Alaskan oil to ride to the rescue if we find ourselves very short crude oil, which I think we will in the coming years. 아 근데 참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그 로스앤젤레스 항구에 노동자들이 네. 팬데믹 때문에 전부 다 격리되거나 그래서 일손이 부족해서 컨테이너 재밍이 걸려서 네. 거대한 물류 대란이 발생하고 지금도 네. 그 여진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비슷한 현상이 미국의 셰일 산업에서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그거야말로 일시적인 현상 아니겠어요, 이것도? 월급만 그렇죠. 월급만 조금, 주면 이건 난 이건 좀 과장한 것 같은데 사람도 없고 사람이 없다는 건 지금 없지 어. 월급 더 주면 오는 그렇지. 거 아니냐 항상 결국 저는 뭐 어쩔 수 없겠으나 어.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네. 아니 요즘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어. 그럼 저는 아니 월급을 두 배로 올려봐요 사람 구하기가 왜 어렵나 월급을 적게 주려고 하니까 사람 구하기 어렵죠 네. 그러니까 물론 석유값이 올라가서 셰일 업체의 이른바 이익률이 높아지면 또 임금도 올릴 여지가 생기고 그럼 그때 석유회담 분들 어디 가겠어요? 다시 오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경제학 이제 경제 원론적인 이제 네. 그 시각에서 보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인데 예. 미국에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Great Resignation, 네. 줄사표 시대거든요. 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셰일 원유 지역이 어디입니까? 텍사스 오지거든요. 네. 아 오지죠, 그렇죠. 시골에 맞아. 어지간하면은 그 이제 딴 데 가서도 일할 수 있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저기 안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최근에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네. 개발이 돼 있는 유전에서 원유를 생산하지 않고 유효하게 그 놀리고 있으면 거기다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겠다라는 조치를 요 며칠 요점 최근에 그랬어요. 아, 그렇죠. 네, 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저기 뭐냐 미국의 그 셰일 오일의 생산 원가가 꽤 높습니다. 일반 전통적인 그 유전보다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그 감당할 여지, 그러니까 임금 상승분을 더 후하게 쳐주고 올 수 있는 그리고 아 그런 회사들이 드물 저기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의 영국의 BP, 그 다음에 뭐 미국의 옥시덴탈 이런데 보면은 네. 사실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잠시 유전을 닫고서라도 월급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네. 셰일 회사들은 대부분 그 중소기업입니다. 영세한 데가 예. 아니 이게 사실은 제 예전에 셰일 그 업체 실제로 만드는데 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꼭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지 쭉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현지에 가봤다라는 거 예를 들면 그러니까 큰 정유회사가 셰일을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말씀하신 대로 상당수가 굉장히 작은 업체가 뭐 하나 팔려 그러면 물탱크 업체 부르고 뭐 하나 부르고 모래 업체 부르고 이렇게 굉장히 여러 회사를 한 건에 불러요. 그러면 쫙 와가지고 같이 파죠. 근데 그 당시 달 때 때는 생태계가 잘 돼 있으니까 물탱크 업체도 많고 모래 주는 업체도 많고 장비 빌려주는 업체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셰일 산업이 전체적으로 죽으니까 건설업 같은 느낌이구나.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뭘 하나 하려면 다 자기가 일관 체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 외주에서 모래차 거예요. 하나 없으면 아예 9명이 모여도 그렇지. 한 명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 외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이 죽으면 사실은 이걸 다시 구축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회사면 아 그래 내가 버티고 언젠가 고유가 하겠다고 하지만 이거는 이미 생태계가 이미 좀 무너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금방 안 될 거라는 말은 저는 맞는 거 같아요. 한옥 2천 채 바로 짓는 거 우리나라에서 임파서블한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100년 전에 그 많던 일꾼들 어디 갔어 하면 그러니까 한 회사가 사람만 뽑으면 되는 게 아니니까. 대단하다. 거기서 한옥 2천 채의 비유가 어떻게 생생?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뭐 별로 그게 대단치 않아도 그런 걸로 가득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럴 것 같기도 그렇구나. 하고. 좀 현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대단하네. 우리가 가봤어야지. 자, 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사실은 2010년대 후반에 네. 그 빈 체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 저기 OPEC 플러스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 가지 그 월가에서 다양한 그 수사로 불리지 않습니까? 신성 동맹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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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C과 러시아의 신성 동맹 내지는 이걸 또 빈 체제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OPEC의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수도 빈과 거기서 만나서 러시아와 정치적인 타결에 의해서 맺어진 OPEC 플러스의 그 체제를 빈 체제라고도 불러냈는데 그 한 축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스윙 프로듀서 원유 시장의 그 조절자 네. 아인 사우디아라비아 전통적인 OPEC의 그 조절자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다음에 비 OPEC 산유국 가운데서 굉장히 그 힘이 센 실세인 러시아의 양자의 동맹이거든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네. 오펙 플러스 예. 이게 과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가 저렇게 경제 봉쇄를 당하고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 심지어는 원유 수출 대금도 그 해외에 파킹되어 있는 외화 자산으로 결제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런 이유인데 이게 지금 이 오펙 플러스는 사실은 상당히 안정적인 공급 조절 장치였거든요. 너무 급격하게 늘지도 않고 그다음 예. 빠르게 감소시키지도 않은 그런 오펙 플러스 체제가 지속 가능한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들어보시죠. 예. OPEC Plus, like many other things in the world, is undergoing a stress test. There is strong pressure on, let's call it the friendly members of OPEC Plus to the West, to Japan, to South Korea, to the United States, pressure on them to accelerate their production increases. I saw the other day, Japan, I think, has asked the UAE to please move faster. And the US has tried, and the UK has tried. So by the other hand, the Russians, who are now a very important member of OPEC Plus, they don't necessarily want to help the West by going faster. And then you have an Iran nuclear deal, which will add Iranian oil to the market. And so that's an issue that OPEC Plus has to deal with. So they're under enormous pressure. I think they are likely to stick together, stick to their plan of these gradual increases. Why? Well, first of all, I think Saudi Arabia and UAE, they value Russia's participation in OPEC Plus, and they want to keep that architecture and that unity. Because as they look down the road, they always think longer term, there could be another recession. We could have another 2020 or another 1982 or another 2008. And in that case, OPEC Plus will have to go back to doing the hard work of cutting production again. And we see how hard that is. People don't like it. And so don't anger your membership, you know, and cause disunity when you may need them in a few months to support prices. Secondly, there is a rift, a separation underway between the UAE and Saudi Arabia on the one hand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other. It's fair to say geopolitically over many issues, over whether to do a deal with Iran on the nuclear program, over Yemen and the war in Yemen, and over the murder of Jamal Khashoggi. And so, you know, it's a fact, it's happening, and this is also coloring in the oil policy. So I think OPEC Plus will stick together as long as there's now these risks of oil prices dropping, if there's a recession. I think they've learned the hard way in 2020 and 2015 that if they try and go their own way, all they get is a price collapse. And that's the worst thing. When supply managers fail, ultimately, it's usually in a boom, not a bust. It's usually when they can't keep prices from rising, not that they can't keep them from falling. So for example, the first great swing producer was the Texas Railroad Commission. Four decades of almost flawless management of the oil market.
it finally lost control in 1972 in a boom with oil prices rising. It was unable to cap prices. It had not invested enough in upstream production capacity to keep that buffer, to both meet the demand for its crude, but keep that excess buffer and keep prices from rising. Similarly, in 2008, OPEC, not OPEC Plus, but OPEC, led by Saudi Arabia, lost control the same way. They lost control in a boom in peacetime because they weren't investing enough in production capacity and they had to go to zero. And then we had a recession. So OPEC, like Texas, they fail in a boom. Similarly, as I look into this decade, I think where OPEC Plus will be most challenged and unfortunately will fail is they won't be able to stop the next boom in oil prices. They will run out of spare capacity. And Saudi Arabia is planning to increase its production capacity. Aramco has announced that, increasing it by about 1 million barrels a day by 2027. However, that is too little and too late, in my view, to meet the needs in the coming years. And well before then, I think we are going to have a boom, a recession, because all booms end in recession. They either contribute or cause them to varying degrees, but they all do. And so I think this one will be the same. So there's where OPEC Plus will have its problem, as its, let's say, father and grandfather had problems, 2008 and 1972, managing a boom. 여기서 좀 뭐랄까 좀 낯선 네. 그러나 이제 원유 기사를 많이 써본 아 죄송합니다. 원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익히 알려져 있는 그 텍사스 철도 위원회 사실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텍사스가 원유의 고질적인 공급 과잉 때문에 예. 시달렸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원유를 실어다 주는 텍사스 철도 예. 회사 그걸 거기서 철도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 텍사 철도 위원회가 우리가 원유하고 아무 상관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방위 국가인 미국에서 한쪽에서 그 생산량 쿼터를 어기고 많이 생산하면 실어다 주지 않거나 그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 원유 수송을 안 해줘 버립니다. 그런 막강한 지렛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텍사스 철도 위원회가 그 각 그 채굴업자들한테 할당을 해줘. 지금의 그 산유국 할당처럼 쿼터를 정해주고 아. 생산량을 정해준 이른바 공급 조절자 예. 카르텔을 만들었죠. 예. 그것을 본떠서 만든 조직이 OPEC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텍사스 철도 위원회는 강제 국내 조직이기 때문에 예. 예. 강제권이 있었죠. 너 징계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 OPEC은 다국적 조직이기 때문에 징계가 없는 어떤 선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카르텔이죠. 예, 예. 그러다 위태위태하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뭐냐면은 그 이 특히 1990년대의 대표적인 현상인데요. 산유국들이 쿼터를 안 지켜요. 뒤에서 굉장히 많이 그 증산을 해버립니다. 강제력이 없잖아요. 예, 네, 강제력이 없으니까.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 러시아가 참여한 오펙 플러스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원유 시장 데이터를 뽑아볼 때에 네. 약속 이행도를 따지는 그 데이터가 있거든요. 오펙 예. 플러스 늘 공개를 합니다. 예. 굉장히 약속 잘 지켜요. 왜 그래요? 다들 역사적 경험으로 공급 과잉을 해서 뒷구멍에서 뒷전에서 너무 많이 생산을 했다가 국제유가가 폭락을 했을 때에 쓰린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OPEC 내부의 갈등은 있지만 서로 간에 정치적으로 미묘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약속을 잘 지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감시 수단이 발전했겠죠. 그렇죠. 기술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에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예. 블라인드 쇼핑도 하고 예. 평가를 합니다. 오펙 플러스의 예. 그 네. 위성으로 보면 좀 석유 얼마나 갈지 아는데 뭐 네. 몇 트럭 가는지 네. 그렇죠. 유선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리포트를 받아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시스템 이거 원유 공급 내 카르텔이 잘 작동을 하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드문 예죠 사실은. 그러네요. 그런 장치가 OPEC 플러스인데 네.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
그 얼마나 갈까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그랬을 때 공급 쇼크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또 급격한 증산에 의해서 이전 투구 방식으로 증산에 의해서 국제 유가가 폭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못한 게 제일 이제 리스크죠. 근데 이 일단 그 OPEC 플러스는 당분간 나름대로 작동할 가능성을 있다. 예측을 하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유가가 또 많이 떨어지진 않을 수 있다. 카르텔이 그렇죠. 잘 작동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유가는 지금 한 100불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보다 그러면? 더 올라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올라간다는 걸까요? 아니면 이 정도 수준이 유지된다는 건지 그 약간 그것도 애매해. 오늘의 인터뷰의 핵심 바로 이제 다음 대목인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가격을 맞춰줘. 지금 그 3차 오일 쇼크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일 쇼크가 발생한 다음에는 추락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격이 버블이면 당연히 성증권 우주로 발사되지 않는 한 가격이 언젠가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라면은 그 슈퍼 사이클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 예, 장기적으로 어떨까? 올라갈 가능성. 어떨까? 예, 유가 한번 들어보시죠. 예. Great question. No, I can't. And here's why. Not just because I have to keep that secret from my clients. Not just the only reason. But the real reason is this. Let me tell you. So my team and I have good refining experts and upstream and demand and so forth. We did our 10-year forecast back in November. And back in November, we concluded that the most likely period for this huge let's say for the peak of the oil boom, oil prices were going to rise every single year until about up to about $150 a barrel. Because in our view, $150 a barrel annual average, that's a level that will cause significant demand declines, right? And in the context usually of a recession. So we had that boom, you know, 110, 120, 130, 150, and that peak of the boom was about 2027, 2028. Although we had an earlier boom, if we assume supply would be more constrained in the mid, so say 2025. So prices would rise, we would go straight up, but you wouldn't have the extreme price levels until sort of middle, later part of the decade. But that was in November. As you see, we may be entering Cold War II with Russia. The U.S., not only oil and gas operators have left, but the service companies are leaving. And the service companies, you know, are very important to sustaining the level of Russian production. Russian production can still grow. They, especially since they've changed most of the costs of the industry into rubles. And the ruble, when the ruble goes down, the costs of the Russian energy industry actually goes down. So, and they may not have the best technology and the best operating companies, but they have good ones. And so, but it will still hamper Russia's ability to grow later this decade as a result of the abandonment and by Western companies and service companies of Russian oil and gas. And so, if anything, I think, the exact year I can't tell you, but I think it's going to be a lot closer to 2024, you know, 2023 than 2027. I think it's coming up faster. I have to have, as economists always do, you know, we have to have our caveat, right? On the other hand, if we have a recession because of this Russian invasion of Ukraine and the loss of supply that has threatened, we could have a recession sooner, in which case all bets are off. Then we have to think about how quickly the economy will recover from a recession, and maybe things get pushed back until later in the decade. But a boom will follow a bust. Of that, I am sure. And right now, I would put the peak prices probably closer to 2024, 2025. The peak, 150, you know. But I'm saying as a result of Russia,
we are telling clients that we could see 150 by the end of the year. We could be marching right up that now, but that is because of this supply interruption, not because of the general longer term view we had. 놀랍게도 예. 지금의 유가가 올랐다고 해서 오일 쇼크의 가능성, 그러니까 기미가 보인다고 해서 네. 이게 그 뭐랄까 피크라거나 위기의 끝은 아니다. 공급 위기의 끝은 아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맥널리 대표는. 뭐 150달러 뭐 언급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 시점을 뭐 2024년 우리가 2000년에 전 세계가 한번 슈퍼 사이클 긴 네. 그 대세 상승기를 예.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버금갈 수 있는 그 장기 상승 유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2024년에 시작을 해서 예. 2028년 최장의 경우는 28년에 원유 가격이 피크에 정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하네요. 네. 약간 뭐 명확하게는 얘기는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분은 명확한 답을 돈 받고 파는 분 아닌가요? 그렇죠. 처음에 그러나, 했던 얘기가 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네. 내가 돈 주고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얘기를. 내가 줌에다가 대고 그 얘기를 할 것 같아? 고객에 대한 비밀을 아, 고객을 그 말이 그 말이죠. 고객과의 비밀을 그러나, 약속을 제일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뉘앙스는 앞으로도 올라갈 거다. 아, 그렇죠. 150불까지는. 예.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요? 지금이라도 되니까. 살까요? 예, 에너지 관련주를 사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직설적으로. 지금 살까요 말까요? 뭐래요? 그렇죠. 약간 네. 저렴한 질문이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아니, 그 3% 구독자분들을 네, 위해서 네. 네. 그 제일 궁금하죠. 아주 실용적인 질문, 네. 실질적인 질문, 피부로 와닿는 질문.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원유나 원유 관련 그렇지. 투자를 이 가격에, 예, 이 가격에 지금 현재 100불에 사도 되냐? 어, 예, 100불에 사도 되느냐라고 지금 현재 들어가도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 그랬더니 한번 들어보시죠. 예. Well, you're right. We're not investment advisors. We are not registered, so I never make specific investment recommendations. We don't do that. My company doesn't do that. However, I was certainly becoming very excited and bullish on commodities in general, but oil in particular. I was telling clients after the boom failed and converted, rather, after the bust started in 2014, and since then, every single year, I would tell my clients, a boom is coming. You have to get long oil, but not yet, not yet. I said, first shale was too strong, and then OPEC Plus had problems, and then COVID came along. And it was last fall now that I finally said, okay, we are in the foothills of the next multi-year boom cycle. I believe that COVID was behind us, the investment had collapsed, and I was very sure the world had prematurely decided to believe in peak demand. And so I knew the trend in oil prices would be going up, and I was very excited about it. I don't make specific recommendations, but I was certainly shopping around for commodities and energy stocks, oil and gas. Then came Russia, though, and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threatens the one thing that can stop or delay the boom. There's only one thing that can stop or delay the boom, a recession. I have to say, we have to be very respectful of the threat that this war poses, not only just to the oil industry, but to commodities generally. Food is perhaps even bigger and more important in some ways, and to central bank policy and supply chains and so forth. So I think suddenly we are confronted with recession risk, which would make us cautious about commodities. It depends on so many things, how the central banks will respond, how deep any recession is, how long lasting. So I'm suddenly become cautious after becoming very optimistic since last fall. 사실 뭐 이런 아주 실용적인 질문, 그럼 투자해 말어 라고 네. 물어볼 때 이런 외국 전문가들 늘 얘기를 하죠. 예. I don't know. 내지는 내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거기는 질문에 대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러나 아니면 이분은 나 그런 쪽에 돈도 안 냈잖아.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래도 네. 그 사실은 넌지시 네. 물론 그 리스크를 경계하는 한 자랑은 깔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원유는 네. 원유는 제일 무서운 게 침체가 오는 거예요. 경기 침체. 네, 경기 예. 침체.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에 기본적으로 원유 수요는 눈에 띄게 줄거든요. 네. 그 저주, 그 세계 경제 침체. 왜냐하면 산유국은 대부분 산업화된 공업을 따라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특히 예. 베네수엘라 같은 예. 경우 더 심합니다. 그런 나라의 경제를 서방의 경기 침체에 목매달라 있는 천수답 경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원유 수입이 원유 판매 대금이 급격히 출렁거리기 때문에 아주 가파르게 예. 오르락내리락하죠. 예. 그런 가능성을 이제 경계를 하는 말을 그 얘기를 한 자락 깔면서도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그 같다. 원유 관련 원유 ETF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좀 자기도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외에 최근에 워런 버핏도 옥시덴탈 예. 최인 회사 샀죠. 그래서 그렇죠. 많이 샀다고 기사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요즘 그 에너지 기업 가격이 주가가 그렇게 낮은 편이 사실 아닌데 그렇죠. 약간 혹시 워런 버핏 얘기는 안 하시던가요? 워런 버핏도 사는 걸 봤잖아. 뭐 이런 사실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그 순간에는 말을 안 했는데 네. 이 관리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했지만은 네.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늘렸다 늘려오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었죠. 그 대목은 이제 인터뷰에서 끝나고 끝 말미에 이제 끝나고 나서 저하고 사적 얘기를 할 때에 워런 버핏 얘기했나요? 아니 일반 그 지금 헤지 펀드라든지 기타 등등 투자은행들이 그 부분은 그 비중을 늘리고 있다. 그런데 워런 버핏이 전통적으로 저가의 내지는 침체 가격이 침체인 자산을 아주 좋은 가격에 사죠. 예. 그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맞아요. 표면화되기 직전에 골드만삭스의 주식을 50억 달러 사면서 그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까지 덤으로 받고 예. 그다음 하나 더 받았어요 각서를. 내가 너네 회사 주식을 팔 때까지 그 골드만삭스 임원들 임원 배우자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골드만삭스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해라. 굉장히 그 저기 50억 달러 단돈 50억 달러 물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만은 50억 달러를 위기 순간에 주입해 주는 대가로 굴욕적인 그 문서까지도 요구를 했죠. 그런데 예. 그런 사람이 그리고 오늘부터 코카콜라만 마셔 맥도날드만 먹고 그렇죠. 그랬던 워런 버핏이 지금 상당히 주가가 올라가 있는 옥시덴탈 내지는 에너지 관련 주식을 제 기업을 사들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장기 전망 시나리오를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뭐 전기차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네. 운송용 에너지 수요가 줄고 그다음에 각국 정부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원유는 비전이 없다라는 이 그 기존의 통념 통념과 다른 배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역발상 투자를 지금 이 로버트 맥널리나 아니면 워런 버핏의 그 뭐 투자 결정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원자재나 특히 원유가 대표적입니다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큰 경기 사이클도 물론 있겠으나 굉장히 정치적인 변수 이번처럼 그쵸. 전쟁의 변수 뭐 갑자기 에너지 정책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친환경으로 가야 돼. 예. ESG니까 투자하지 마. 이런 변수들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예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갑자기 바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분위기야 우리는 알겠으나 장기적인 분위기를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사실 그 원유에서 시대적인 통념이 극단적으로 아주 극명히 부정된 사례가 예. 73년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원유가 곧 고갈된다라는 통념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 현재
그 20, 그때 당 20년이나 30년이 원유가 고갈된다 그랬는데 쉘도 나오고 뭐 지금 뭐 원유가 고갈된다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상식화되어 있는 통념이 있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그 화석연료에 대한 화석연료 소비가 그 나중에 줄어들 것이다. 네.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어흠. 물론 2050년 그 이른바 넷제로라고 말하는 그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면은 거기까지 맞추기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서 각종 보조금과 정책적인 노력, 그 다음에 뭐 처벌과 규제 이런 걸 통해서 그 줄여 나간다라면 급격하게 화석연료가 화석연료 소비가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까지 그 그걸 강력히 추진하는 정치 이 정당들이 정권을 계속 보장 쥐고 있습니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선거에 의해서 바뀌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아마 내가 제가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러니까 에너지 전문가들의 이렇게 전망인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막 맞물려 있는 거라서 예를 들면 고유가가 많이 됐어요. 네. 고유가가 계속 이어져 그러면 괴롭잖아요 고유가는 괴로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왕 갈 거 빨리 가자. 어 빨리 더 전기차로 가자. 예를 들면 그렇게 수요가 더 가속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결정돼 있는 변수가 아니고 서로 관계돼 있는 종속 변수처럼 이쪽이 고유가가 유지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말씀 있고 이게 뭐 오히려 덜하면 또 좀 덜할 수도 있고 그렇죠. 서로 연관돼 있는 변수라서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뭐 도전과 응전이죠 사실은. 예, 예. 전형적인 시장에서 도전과 응전 현상인데 그 지금 그런 리스크를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고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배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그 의미심장을 그 통념과 그 다음에 그 통념을 거부하는 자들의 움직임 그걸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때다라고 이제 일단 뭐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유료 콘텐츠인 것으로 이분이 회사 대표세요? 그렇죠. 에너지 컨설팅, 컨설팅 회사, 회사 대표죠. 랩던.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겠어. 이거 우리가 맛보기 하는 것도 진짜 공짜로 맛보기 하는 것도 전화 받아줬더니 끝까지 뭐 다 봤다. 뭐. 그래서 마지막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네. 어쨌든 우리, 나는 괜찮게 본다. 예. 거네요. 그러면서 넌지시 아니 그 말할 때 굉장히 그 표정이 재밌지 않습니까? 네, 네. 한번 그 의미심장한 행간을 한번 독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유가가 비싸다고 해서 저는 클린 에너지의 시대로 더 빨리 갈 수는 없다. 지금 이 분위기에서 우리가 뭐 빨리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슬로건들은 많이 내놓습니까? 그러나 당장은 못하니까 2050년 이제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건 나는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2050년이면 나는 없을 거니까 너희들이 잘해봐라는 얘기예요. 지금 2050년 슬로건 내놓는 나라의 대통령 중에 2050년에 살아있을 분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숫자라서. 라서. 근데 다들 알면서 우리 2030년으로 당기자라는 말을 못하는 이유가 물리적으로 진짜 어렵. 때문 아닌가. 이 속도가 지금 인류가 낼 수 있는 친환경으로의 가는 속도로는 가장 빠른 속도 아닌가 싶은 생각을 제가 해봐야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쉐일 캐는 것도 못 가보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씀이네. 네 오늘 석유 이야기 네. 석유 이야기가 이렇게 재밌는 줄은 또 처음 알았네요. 네. 뭐든지 그렇죠. 네, 재밌는 이야기로 바꿔주시는 분을 인터뷰해 오시는 네. 진짜 네. 어려운 역할을 해오셨네요. 예. 다음엔 또 누구 다음 인터뷰는 우리 붕괴라는 책 아주 그 천 페이지가 넘어 번역해서 천 페이지가 넘는 네. 거대한 걸작이죠. 예. 2008년 이후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추적한 책이죠. 그 금융 위기와 지정학적인 변화. 네. 다음 인터뷰는 좀 지식의 향이 아니라 그럴까요? 애덤 투즈 교수가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네. 3% 구독자와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은 지적인 즐거움을 좀 선사를 뭐라 그랬죠? 지적 뭐라 그랬죠? 아까 제가 표현했던 거 있었잖아요. 철학적 즐거움? 철학적 쾌감, 쾌감? 이제 지적 우월감, 도덕적 우월감 그렇죠. 이런 걸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네. 야 오늘부터 네. 강남규 기자님의 영어 이름을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뭘로요? 피에트로 강. 사람 낚는 어부. 네, 강베드로 기자님. 고맙습니다. 제가 기독교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 줄을 사더라도 제대로 삽니다. 저는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먹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쌀 대한제일미를 먹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들이 즐겨 먹는 대한민국 제일의 쌀 대한제일미. 검색창에 대한제일미를 검색하세요. 배송 메모란에 3프로TV를 입력하시면 105캉 1kg을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엑소모빌이 만든 엔진 오일을 소개합니다. 포르쉐, 벤틀리, 에스턴 마틴이 선택한 최고의 엔진 오일 모빌원. 가솔린, 디젤은 물론 하이브리드까지 최적의 성능. 합리적 엔진 오일 모빌 슈퍼. 무엇을 택해도 엑소모빌의 기술력은 그대로. 느껴보세요. 달라질 당신의 드라이빙. 모빌원, 모빌 슈퍼. 전국 모빌 전문점에서 만나보세요. 자, 저희 백브리핑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글로벌 라이브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